아니요, 제가 한참. 아, 로테인트 할게요. 한참. 그래서 대대 테이블을 놨다고요? 네네. 식탁 대용으로 쓰나 보다. 못 깔고. 자, LPBA 대표 민효 선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 식사부터 하시면서 네. 편하게 네, 식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먼저 정수빈 선수 네. 그리고 네. 정다혜 선수 네. 정식끼리 이렇게 또 묶어놨다. 네. 일단 정수빈 선수부터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이름? 정수빈입니다. 나이? 26살 99년생. 네. 사는 곳 어디 사세요? 비밀이에요. 어디서 사는지 비밀 좋아요. 정다혜이고요. 나이는 비밀로 나이를 비밀로 하겠습니다. 왠지 비밀이라고 선수 정보 치면 다 나오는데 무슨 나이를 비밀이야. 비밀로 하고요. 네.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식사하시면서 네. 편안하게 저희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드세요. 근데 두 분이 아는 사이 아니라고요? 네. 또래세요? 아니요, 제가 한참, 노코멘트 할게요. 한참! 그래서 걸렸는데, 한참이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두세 살을 한참이라고 할 수도 네. 있고. 당구 팬들께서 네. 아직까지는 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네. 하니까 네. 이제 당구 팬들에게 네. 선수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당구를 시작한 지는 저는 좀 됐어요. 한 10년, 9년, 10년 정도 됐고 네. 그러면 유치원 때부터 했네요. 지금 10살이에요. 노코멘트였는데, 잠깐만요. 일을 이제 계속 하면서 당구도 좀 취미로 이렇게 치다가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다혜 선수 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골프 캐디 하셨다고 맞나요? 아, 그런 네. 소문이 있던데. 네, 맞아요. 오래 했어요. 그것도 한 8년 정도. 네. 8년이요? 네. 진짜요? 최근까지 했었거든요. 한 1년 전까지도. 근데 캐디 일이 사실 당구 쪽이랑은 연관성을 네. 잡으려면 별로 그렇게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도움이 되던가요? 아, 근데 이제 당구도 조금 힘 조절 쪽이잖아요. 네, 그러네. 네, 그러니까. 퍼팅, 근데 이제 퍼팅이랑 어프로치 쪽이 조금 더 당구를 잘 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캐디 일은 네. 전혀 안 하시고 완전 네. 전업으로 선수와 플레이어로만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네, 안 하고 있고. 네. 선수로서 정수민 선수는 네. 어떤 사람이세요? 저는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당구장 알바를 잠깐 대타로 친구 대타로 친구 대타로 네. 거기 갔다가 네, 우연하게 접하게 됐어요. 이제 3쿠션에 바로 대대를 입문을 해서 4구랑 포켓 이런 걸 아예 안 쳐봤어요. 그래서 바로 대대를 입문했어요? 네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웠는데 네, 뭐 원쿠션 연습하고 뭐 쓰리쿠션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네, 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늘었다고 하기에는 네.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른 편 아니에요? 빠른 편이에요. 엄청 빠른. 제가 근데 되게 하나를 파면 되게 열심히 파는 스타일이에요. 하나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까지 한다라고 할 만한 예시 같은 게 있다면? 집에 당구대를 놨어요. 아, 네. 집에다가? 네. 침대를 빼고 당구대를 놓고 거실에 갔다잖아, 거실에. 거실에. 거실이 엄청 넓은가 보다. 집 자체가 넓은 단독주택인 거야, 그럼. 그렇지. 거실에 당구대를 놨어. 딱 들어가게 놨고. 대대 테이블을 놨다고요? 네. 식탁 대용으로 쓰나 보다. 뭐 깔고 밥 먹고. 정말 어지간히 꽂히지 않고는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 집 거실에 당구장을 놓은 20대 여성 치면은 한 명 나올 거야. 촬영 가고 싶은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희가 오늘 기획이 팀리그 유망주거든요. 팀리그를 이제 TV로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나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드는 게 네. 이제 남자 선수분들이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이제 훨씬 더 성장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가 계속 TV에 비춰지니까 내 스스로도 쪽팔리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보통은 그래서 TV에 나오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 나오면 그럼 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TV에 나오면 창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서 선수들은 생각하는 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정다혜 선수는 어떠세요? 네, 근데 저도 그 수빈 씨랑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회가 조금 더 이렇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좋은 공을 많이 또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좋은 환경에서 담을 칠 수 있고 그런 게 조금 부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팀리그 하는 선수들을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보기도 했을 거고 그 선수들이 활동하는 것도 많이 봤을 텐데 옆에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도 저 자리에 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게 부럽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 훌륭한 남자 선수분들과 공을 섞어서 치고 또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부러운 점이죠. 근데 반대로 이 선수는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옆에 있는 이 선수는 또 다르게 가르쳐주고 이게 충돌이 생겨서 내게 더 엉킬 수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있겠다. 실제로 팀리그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선수들이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좀 유도리 있게 이분께 조금 저한테 안 맞는다 싶으면 좀 잘 듣고 한기를 올리지 않을까요? 한기를 듣고 한기를 올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두 분이서 코치를 해준다고 하셨을 때 한 분께 저한테 맞으면 그분 걸 흡수하고 나한테 맞는 걸 흡수하고 네. 정다희 선수는 그 팀리그 보면서 부러웠던 게 어떤 점이 있어요? 아, 저도 그 코칭 이런 부분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팀리그 최고의 롤모델 선수 혹시 있으실까요? 롤모델 네. 여자는 김가영 프로님. 아, 확실히 김가영 선수가 인기가 좋아요. 두 표 나왔어요. 네. 정다혜 선수. 저도. 김가영 선수 네. 그 남자분은 최성원 프로님도. 최성원 프로님 네, 되게 잘 보고 있고 서현민 프로님. 상구친구 채널에 나오셔서 200만 뷰를 넘게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그 이후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보시는지. 인기를 좀 실감하고 있나요? 정말 감사하게도 거기 나간 이후부터 조금 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 그러니까 실력도 실력이고 뭐 인지도도 인지도고 이렇게 좀 더 발이 넓어진 느낌이 있어요. 지금 LPBA에서 계속 경기를 하고 뭐 올라가야지 유명한 선수랑 붙을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나는 꼭 이 선수랑 방송 경기 또는 결승전에서 멋진 경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워너비 경기에 붙어보고 싶다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미래 선수랑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선수다. 네. 설계하는 걸 좋아하는군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래. 정수빈 선수는 어떤 선수와 대결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김가영 선수, 나스롱피아비 선수. 만나본 적 없어요? 없어요. 아 김가영 선수. 네. 저는 좀 잘 치시는 다 잘 치지만 정말 이제 탑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두 분이 이제.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좀 더 집중해서 제가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랑 치고 싶어요. 수빈 선수는 저는 긴장 안 해 보이던데 떨리시나 보다, 그죠? 이게 샷이 나가기 전에 딱 확신을 갖고 나가야지 공이 맞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근데 이제 시간에 좀 쫓기니까 이게 확신이 안 들고 나가는 샷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혜 선수는 어떻게 떨려요? 어때요? 저도 TV 칠 때? 네, 떨리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떨리는 경기를 더 잘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오히려 긴장이 집중이 다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막 긴장이 뭔가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긴장감이 정말. 떨어지는 게임 자체가 제가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이제 팀리그에 잘 들어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런 의지를 좀 표출하기 위한 그쵸. 거잖아요. 네, 여기 이 카메라 이 뒤에 팀리그 관계자분들이 계시다 생각을 하고 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인재인지 얼마나 쓸모 있는 인재인지 한번 어필하는 시간. 어필 한번. 하실래요? 수빈 선수부터. 자, 시작합니다. 3, 2, 1. 안녕하세요. LPBA 선수 정수빈입니다. 제가 요즘에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뽑아주신다면 팀에 피해 끼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PBA 정다혜입니다. 저는 물론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긴장할수록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 너무 오늘 저거 발전하는 선수는 계속 밥을 먹는 선수. 권재 씨 오늘 네 분 나오셨는데 네 분 중에 오늘 누가 내가 누군 이기겠다.
4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싸가지 없다. 자, 두 분 모두 올해 팀리그 꼭 입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멋진 모습을 TV에서 보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네. 밥도 먹고 좋은 네. 이야기 했으니까 네. 여기 또 가서 당구도 쳐야죠. 쳐야죠. 빨리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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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선수들과 이야기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 네. 당구 치는 게 중요해요. 당구 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좀 이따 당구장에서 즐거운 경기 할 수 있나요? 네. 뭐야, 이거 유치원이요? 할 수 있나요? 유치원에서요? 자, 등등히 드시고 이따 저희와 경기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떠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죠, 이거? 네, 맛있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개고기요. 양고기. 아,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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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식당 이름이 서울 양고기. 막판에 정수빈 선수가 이거 무슨 고기냐 그래서 내가 개고기라 그랬더니 아, 진짜로? 완전 정색 받았어. 진짜로? 근데 좀 비주얼이 비슷해. 나 옛날에 봤거든요.